TV토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글쎄 뭐 지금 뭐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준비팀에서 아직 그 뭐 자료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가지고 받으면은 좀 며칠 전 준비를 하겠습니다. 네. 네, 아무래도 녹취록 몇 번 때문에 홍준표 의원님 유승민 의원님 뭐 때문에? 녹취록. 아, 네네. 네. 그래서 홍준표 의원님이랑 그리고 유승민 의원님 두 분 다 불쾌감을 토했는데요. 그래도 원팀 구성에 꼭 필요한 분들인 만큼 후보님이 직접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누거나 계획이 있으신지 어떻게 나타나갈 계획이신지. 하여튼 뭐 이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은 열망하는 분들과 다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녹취록 문제는 법원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까지 또 저 공개를 안 하겠다고 해놓고 또 뭐 뉴스를 통해서 막 공개를 하고 참 이 공영방송으로서 좀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 좀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녹취록에 의해서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나 상처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인의 입장에서 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아까 공약발표한 것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. 네. 그 인권 문제가 북한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다 적용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. 중국의 인권 문제, 예를 들어 신병기구로 이런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실 생각이 있을까요? 인권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장소나 또 인권 침해를 받은 그 대상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 인권 그 존중을 위한 인권을 지키기 위한 국제협력에 우리도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는 국가로서 이런 국제협력에 함께 동참을 해야 한다는 그 원칙을 말씀드린 겁니다. 네. 프로필 사진 찍는 현장이 공개됐는데요. 그 공개 영상에 이제 나온 게 임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. 그래서 저는 남편이지만 그런 사진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알 수가 없고 그 무슨 사진이 그런 프로필 사진을 찍는 그 사진인지 뭐 신문에 뭐가 났다고 하는데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.